네, SAF 연기 대상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저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우리 고민한 박신혜 씨. 너무 오랜만입니다. 올해는 의사가 됐던데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하는 데서 서로 민낯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새롭네요. 박스에게도 희망 박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 나오니까 신혜 씨가 너무 좋아하네. 예. 예. 선물을 좋아하나 봐요. 예. 선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예. 야. 자, 이제 좀 저희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혜 씨 여기 계십니다. 박신혜 씨. 네. 채연 씨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원하게 한번 예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대주시고. 예, 예.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끝까지 가봐야 인생이 내게 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끝까지 가봐야, 오늘 연기 대상 끝까지 가보면 내가 대상 탈 거야. 예, 끝까지 한번 신혜 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대사들이 나와 그래요. 있네요. 예, 예. 자, 이번엔 오연서 씨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예, 박스 네.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김민석 씨 축하드립니다. 박스 앞에서 레지던트 최강수 역할을 맡았는데요. 범상치 않은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이만큼 키워주신 버티라고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자 그러면 올 한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스타에게 드리는 2016 SF 연기대상 10대 스타상 한 분 한 분 제가 부를 때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닥터스의 박신혜 씨 축하드립니다. 박신혜 씨 닥터스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우리 혜정 역을 잘 소화했고 역시 흥행 불패 신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박신혜 씨 오늘 의상이 여신 같아요.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뭐 한류의 정점이죠. 이민호 군. 아드님이 방송을 안 봐요? 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박신혜 씨한테만 관심 있습니다. 이런 슬픈 현실을. 네, 두 아드님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엄마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박신혜 여신. 예, 오늘 의상이 거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 여신입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살짝 메이크업도 아주 가볍게 터치했네요. 세지 않게. 네, 근데 워낙 제가 너무 늘 이제 맨 얼굴로 운동할 때만 보셔가지고 참 저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민망하네요. 네. 괜찮아요. 예,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소감 한 말씀. 네, 참 SBS와 저도 인연이 깊은데요. 매번 할 때마다 작품이 많은 이제 좋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무더운 여름날 우리 오충환 감독님, 박수진 감독님, 우리 함영희 작가님,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여기 다 이제 스태프분들인 거죠. 예, 예. 아, 제일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저희도 뭐 알다시피 뭐 조명 스텝, 오디오 스텝 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스텝들이 있다면? 저희 창식이 형들, 이제 저희 카메라 감독님, 그다음에 대열이 형, 뭐 저희 소품팀. 근데 막내 친구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소품팀은 뭐 윤정이, 우리 국호 카메라 팀의 국호도 생각이 되게 많이 나고 뭐. 민우, 기태, 뭐 여러 친구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서 뭐 규현이 굉장히 제가 SBS 작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세 번 만난 스태프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더 깊었던 작품이었어요. 제게 닥터스는. 네. 예, 야, 그 스태프들 이름 기억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쉽지 않은데 또 일일이 다 말해주는 거 보니까 네. 예,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하실 말씀 더? 네. 예. 없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 우리 이민호 씨, 또 그리고 박신혜 씨가 김민호 씨를 대신해서,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이민호 씨부터,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또 김민호 씨를 대신해서, 예. 박신혜 양이, 예. 의리로 지금 또 대리수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민호 씨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예. 네, 레온 오빠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대신 대리 수상을 했습니다.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는데 또 레온이 형도 굉장히 오랜만에 직접 뵈고 인사를 드리는데 정말 항상 진심 어린 응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새해엔 더 좋은 일만. 이번에는 네. 여자 부문 시상 있겠습니다. 네, 장래연 네. 판타지 드라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덜 창피합니까? 여자한테 맞은 거?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아빠 빈자리는 채워줄 수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다 대단하네요.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발표해 주시죠. 네. 2016 SAF 연기대상 장래연 판타지 드라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닥터스의 박신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닥터스의 우리 박신혜 양. 상처를 딛고 성장한 캐릭터로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박신혜 양보다는 그냥 박신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여신이에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연기도 열심히 하고 네. 정말 똑소리 나는 배우입니다. 자, 우리 박신 소감 한마디. 예. 감사합니다. 실은 방금 레온 오빠의 대리 수상을 하고 굉장히 숨이 차가지고 급하게 앉았는데 앉자마자 이렇게 또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무더운 여름날 많은 스태프분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 그 현장에서 뜨거운 현장 함께했던 스태프분들과 이 연구 함께하고 싶고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오블리 우충환 감독님 멋진 혜정이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진 감독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혜정이로서 그리고 20대 후반인데 한 명의 여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정말 혜정이를 그리고 저 신혜를 성장시켜주신 우리 하명희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늘 좋은 작품 있을 때마다 먼저 저 생각해주신 우리 김영석 본부장님, 한정한 이피님, 부국장님 되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는 우리 솔트 엔터테인먼트 식구분들, 은영 언니, 익수 실장님, 우리 영롱 언니, 선희 실장님, 그리고 한울 씨, 그리고 늘 밤새면서 저보다도 더 피곤했을 텐데도 지친 기색 하나 내지 않고 열심히 제 옆을 지켜준 우리 승훈 씨, 종이, 세봄이, 진주 너무 고맙고. 우리 제니어스, 세인쌤, 한나쌤 너무 감사드리고 주연 언니 너무 고마워요. 제가 닥터스를 통해서 참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늘 너무 좋은 파트너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건 아니었을까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의심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저를 자신감을 되게 많이 얻게 해준 작품이었어요. 닥터스는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모든 분들께 희망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오빠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혜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분들 저희가 이 방.